안정환, 이혜원 아들, 안리환, 카네기홀 최연소 트럼펫 연주. 가족이란 휘리부인,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안정환님의 가족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전에 정영돈 성시경과 함께 나왔던 연애가 중계에서 성시경이 리포터 옷을 보고 스님 옷 닮았다는 애드리브를 쳤고 정영돈이 그걸 보고 안정환에게 저런 순발력 멘트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안정환이 난 기독교야 라면서 재치있게 받아친 적이 있죠. 참고로 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링크에서 스님 옷 애드리브를 쳤던 성시경은 불교신자입니다. JTBC 뭉쳐야 뜬다에서 김용만과 함께 사원 참배를 하지 않았으며 채널 A 사심충만 옥 편함에서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 근처를 방문하기도 했죠. 기독교라면 일단 사관경을 끼고 보는 다수의 젊은 네티즌들도 안정환의 신앙 유머에 댓글로 한바탕 웃었습니다. 지금도 MBC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안정환은 알려진 대로 교회 오빠입니다. 해설위원 이영표, 축구선수 박지영처럼 기도 세리머니를 하지 않지만 그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안정환의 아내 이유원 씨가 과거 민요원피에 우린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둘이 함께 꼭 기도를 드린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전화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작지만 이런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안정환 아들 리환, 미국 카네기 홀서 최연소 트럼펫 연주. 전 축구선수 안정환의 아들 안리환이 최연소 트럼펫 연주자로 미국 카네기 홀 무대에 섰습니다. 안정환 아내 이효원은 7일 인스타그램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인이 좋아 시작한 트럼펫, 아빠는 운동하는 거 싫어해서 공에 바람도 빼두고 악기 하는 거 머리 아플까 싶어 공부했으면 했는데 싱가포르 가서도 혼자 오케스트라 들어가더니 한국 와서도 혼자 준비해서 대회 나가 상 타오고 라며 아들 안리환이 트럼펫 연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죠. 또한 이혜원은 결국에 이런 날도 오네요. 미국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며 저도 감회가 새롭고 아이도 너무 서고 싶던 무대 내일 저녁 드디어 카네기홀에서 안느 주니어가 연주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혜원은 내일 8시 연주하는 곳에서만은 최연소 트럼펫 연주자 실수만 안 하기를 엄마 마음으로 조심스레 이야기해본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한편 이혜원은 지난 2001년 축구선수 안정환과 결혼해 슬하의 딸 안리원, 아들 안리환을 두고 있습니다. 안정환, 이혜원, 미 카네기홀 최연소 연주자 아들 리환과 미모, 키까지 꼭 닮았네.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과 사업가 이혜원의 아들 안리환 군이 카네기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9일 이혜원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2년 12월 7일 안희영 군의 카네기홀의 첫 무대 실수 없이 잘 마치고 늠름하게 걸어가는 너의 모습이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악기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안리환의 뒷모습이 담겨있죠. 카네기홀에서 최연소 트럼펫 연주자로 무대에 선 안리환의 늠름한 모습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어 이혜원은 멋있다 아니 고마워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도와준 선생님들과 함께 딸 안리원에게도 고마움을 드러냈죠. 안정환, 이혜원님 자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